이번에 봉준호 감독 기생충. 뭐 정말 그런 쾌거를 만들어냈는데 내가 그 기생충에 예고편 녹음을 했거든. 어느 날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날더러 녹음을 해달라는 거야, 목소리로. 그럼 하지. 봉준호 감독 영화를 내가 항상 좋아하니까. 이제 스튜디오 가서 녹음을 했어요. 근데 영화를 못 보고 녹음 부르니까 좀 그렇죠. 난감하긴 했어. 봉준호 감독은 런던에 그때 출장 중이더라고. 런던에서 전화가 왔어. 선생님, 저기 녹음실에 제가 못 가서 죄송합니다. 저기 녹음 잘 끝내셨다고 들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그래서 아유, 글쎄 마음에 들는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내가 그랬어. 아니, 내가 저기 배운데 왜내 목소리만 가져가냐고.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제가 준비 잘해서 다음 모시겠습니다. 작품에 아니, 그건 한 그냥 가시는 거 아니에요? 여담이지. 여담이지만